이미 1회 포커스는 20개를 넘어간 고영표 선발 투수. 당깁니다. 잡았어요. 빼어버리고 그리고 3루를 밟습니다. 황재균. 아, 대단한 수비로 지금 실점을 막아냅니다. 엄청난 우수비와 함께 팀도 고영표도 구하는 황재균의 멋진 라인 선상 수비였습니다. 실점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림 같은 다이빙 캐치였습니다. 황재균 선수가 와 이거 빠져나갔으면 한 점으로 끝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적어도 이 점은 이미 나는 순간이었고요. 네. 벌써 3득점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주환입니다. 김주환 우중간 쪽, 우중간 쪽 잡았습니다. 중견수 장재영. 와 쉽지 않은 수비였습니다만 멋진 슈퍼캐치가 만들어집니다. 장재영. 아, 장재영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도 저는 이 주루 플레이하는 모습에 아, 발이 너무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예. 지금도 굉장한 먼 거리였거든요. 그렇습니다. 펜스 앞까지 달려가서 펜스를 또 의식하지 않고 잘 잡아냈습니다. 야 지금 사실 투수에서 야수로 변신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번엔 한복판입니다. 이번도 중견수 다이빙 캐치! 또 하나의 슈퍼 캐치! 장재영! 이야, 지금은 정말 외야수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본인 정면의 앞쪽 타구예요. 저 타구를 완벽하게 다이빙 캐치했는데 첫 발 스타트가 굉장히 잘 됐어요. 예. 보통 외야수들이 첫 발 스타트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면은 이런 타이밍이 안 나오거든요. 잘 맞은 타구를 기가 막히게 잡아냈습니다. 아, 수신이 없는 거죠. 네. 때리고 때렸어요. 낚아챘어요. 그리고 1루는 이렇게 순식간에 이닝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지금 다시 보더라도 정민철을 말씀하신 대로 위치 선정이 기가 막혔네요. 아주 좋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농구에서 리바운드 잘하려면 위치 잘 잡아야 되거든요. 예. 예. 이거는 뭐 홍창기 선수도 1루를 향해 달려나오다가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그런 수비가 하나 나오면서 그렇죠. 또 한 번의 더블아웃까지. 그러니까 벼랑 끝에 있으면 병살로 예. 이렇게 다시 환기가 되네요. 투볼 투스트라이크입니다. 깊은 타구 막아냈어요. 황영무 아웃입니다. 황영무의 호수비가 몸을 던져봤던 아니쿤마저 막아냈습니다. 제가 이럴려고 캐플레이어 뽑았거든요. 아 지금 네. 뭐 김경문 감독에게서 저런 표정과 함께 저 긴 박수 뭐 이야기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 장면은 보세요. 잡고 나서가 중요한데 와. 보세요. 일어나서 굉장히 풀스윙으로 던져야 돼요. 예. 빠르게 던져야 돼요. 이 예. 교차점에 있는 두 선수의 간절함은 정말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빠른 공 타격 유경사 잡았습니다. 박준영 하이 점프 캐치. 멋진 수비로 두산도 오늘 처음으로 무실점 이닝을 만들었습니다. 아 박준영 선수가 정말 와 저 이 그림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 본 적 있습니다. 뭐죠? 그 타티스 주니어가 예전에 유격수 시절 때 예, 예. 그 저런 식으로 이 캐치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생각나시죠? 생각납니다. 사실 워낙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인데 지금 이만큼 이야 프리카운트 타격 좌중간 멀찍이 갑니다. 자이스 테일러 타격 때립니다. 그리고 주자 3루 돌아서 홈에 아웃이에요. 일단 윤동인의 3루 홈에서의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지금 담장을 때리는 큰 타구가 나왔고요. 좌중간에 네. 중계 플레이는 KT에서 말끔하게 이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홈에서 아웃세이프 여부를 가릴 것 같고요. 아, 면밀히 봐야 되겠고요. 자, 빨리 나오네요. 아, 아웃입니다. 앞에 쪽에 미리 태그가 됐다는 판정입니다. 네. 이러면 일단 실점을 막는 수비, 동점을 막는 수비. 극적이네요. 와 윤동이로서는 이게 안 넘어간 게 진짜 천추의 한일 것 같은. 그렇죠. 네. 좌중간에 가장 깊은 곳을 때렸어요. 담장을 직접. 와. 아 로하스가 형 슬라이드 정말 잘했네요. 네. 순간적인 그 튀어나오는 공에 대한 반응이 정말 좋았고요. 지금은 저렇게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사실 잡기 어려운 상황인데. 네. 로하스의 그 펜스 플레이가 완벽했고 김상수의 송구도 정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위기를 맞는 선발 투수 이재학.
1간 빠집니다. 우측 야타. 1루에 있던 도순 선수가 3루 통과해서 홈으로. 홈에서 정확한 수비를 통해서 실점을 막아냅니다. 박건우. 야, 박건우 선수의 선수가 정확하게 홈플레이트 왼쪽으로 오면서 또 주자 방향으로 왔거든요. 예. 저는 사실은 이제 박건우 선수의 수비 위치가 좀 뒤쪽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보시죠. 아, 정확한 송구였습니다. 아, 그리고 턴 자체가 좀 컸네요. 바깥쪽으로 턴을 냈거든요. 네. 야, 어찌됐든 박건우 선수의 미사일 송구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 지금 비디오 판독 중이네요. 자,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고요. 시작하자마자 키움에서 비디오 판독 요청. 예, 아웃입니다. 베이스를 받는 시점에서 좀 턴이 좀 컸고, 예. 아, 좀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스피드가 붙질 않았어요. 예, 홈플레이트 찍으려는 손에 태가 됐어요. 어제도 2타점 적시타 있었고 멀티히트. 낮은 코스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꽤 멀리 갑니다. 중견수 방성빈. 와! 나이스 캐치입니다. 김상수의 장타성 타구를 지워버립니다. 파인 플레이. 김상수였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깊숙한 수비는 당연히 하지 않았는데 예. 와, 몇 걸음을 뛰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도 사고에 대한 집중력 잃지 않고 잘 처리를 했습니다. 김상수 선수가 깔끔하게 인정하고 들어가네요. 요즘 갈수록 아주 플레이가 멋져집니다. 네. 길레르모 에레디아입니다. 에레디아 끌어당겼습니다. 땅볼 3루수 바람처럼 끌어냅니다. 길게 빠르게 송구 정확히 이어갑니다. 지금 송구가 약간은 옆으로 빠졌지만은 워낙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잡아냅니다. 자, 김도영 선수의 빨랫줄 송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코스의 타구죠. 자, 베이스도 있고 라인 선상인데 잡고 나서 이 송구의 스피드가 아, 날씨가 흐리지만 좀 빨래를 널어야 할 것 같거든요. 자, 아름답게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아웃카운트를 정리해 줍니다. 원아웃. 다섯은 고명준입니다. 강하게 때렸고 유격수. 자, 떨어뜨려 놓고 잡고 던졌고 1루에 아웃카운트 이어칩니다. 자, 풍기 판독이 일단은 신청이 됩니다. 자, 박찬호 수비가 나왔던 장면 일단 비디오 판독으로 갑니다. 어려운 바운드인데 박찬호 선수가 다이빙으로 막아놓은 후에 정확하게 송구까지 뛰어줬어요. 이번 이닝은 뭐 호수비들이 뭐 많이 나오네요. 자, 굉장히 빠른 타구인데 일단 막았던 바운드가 지금 타격 이후 잘 맞은 타구라 튀어 오르는 바운드를 뛰어냈어요. 그리고 송구까지 정확히 연결됐죠. 고명준 선수도 생각보다 빨리 1루까지 도착을 했고 자, 이 결과는 이렇게 화면 속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원심 그대로 아웃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일찍 나옵니다. 자, 이렇게 땅볼 두 개, 호수비 두 개 타이거즈 왼쪽 내야 선수들이 잡아줍니다. 최영우의 카운트 때렸습니다. 끌어당겼고 땅볼 1루수 끊어냈고 던집니다. 토스 페이스 먼저 밟습니다. 이번에 또 고명준 선수가 또 1루에서 슬라이딩으로 또 부드러운 수비 한번 연결합니다. 자, 두 팀의 호수비 내야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지금도 굉장히 잡고 나서도 쉽지 않은 코스에 탔는데 부드럽게 넘어지면서 토스까지 완벽한 위치에 연결하죠. 그렇습니다. 잡은 것도 잘 잡았지만 이 토스의 위치가 잘못되면 투수들이 공을 잡으면서 베이스 밟기가 어려워요. 원아웃 주자 없이 타석은 나성범 선수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줄 선수 특히 김현수 정도의 커리어면 예.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고 그럼요. 오른쪽 좋은 타구가 몸을 던지면서 잡아냅니다. 김태현 사실 이 탄도면은 굉장히 애매할 수 애매하죠. 있는 지금 그 비행을 했는데요. 아, 김태현 선수가 아주 과감한 선택을 했고 자, 예. 김현수 선수 안타 하나 빼앗아 갔네요. 정말 양질의 타구였는데 다시 보실까요? 김현수 선수 다운 타구고 말씀하신 대로 이 궤적을 예. 외야수들은 다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결국 이제 과감한 순간적인 좀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럼요. 건데 아주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잘 들어 올렸습니다. 오른쪽이고요. 전진합니다. 윅스 잡았습니다. 멜로아 주니어 파이팩 수비까지 저렇게 해줍니다. 야, 어제 이어서 오늘도 슬라이딩 캐치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가라앉는 공이었고 아, 첫발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어요. 공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마지막 슬라이딩 완벽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엄청난 스피드는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수비 영역도 상당히 아직도 넓고요.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좌익수로 이동해서 좋은 중계 플레이의 출발점이 네네. 됐었거든요. 잡아당겼습니다. 좌측 갑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패스해서 잡아냈습니다. 슈퍼 캐치. 더슨. 기가 막힌 수비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더슨. 자, 창원에서의 연패를 끊겠다. 김현 선수의 데뷔승을 만들어주겠다. 도슨의 환상적인 수비. 아주 맞는 순간에는 홈런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이제 배트 좀 안쪽이 맞으면서 약간 먹기는 타고가 있었고. 와, 뭐 점프하는 타이밍이 정말 좋았습니다. 예. 아, 낮은 공 때렸는데 멀리 퍼지 못합니다. 약간 애매한 위치 야수들 보입니다. 와, 잡았어요, 김상수. 하하, 할 말을 없게 만드네요. 상대팀으로 하여금 예. 정말 서커 스케치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 머리 위로 넘어가는 공이었는데 가늠하기 정말 어려워 보였는데요. 야, 야수에게 가장 어렵다는 그 머리 뒤 넘어가는 공이고 이걸 몸을 던져서 처리를 합니다. 정말 베테랑의 그 경험치가 아니면 도저히, 그리고 김상수의 센스가 아니면 잡을 수 없는 공이었습니다. 예. 아, 엄청난 수비입니다. 최정이 뜁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점프 캐치! 하이 점프 캐치! 김선빈! 자, 김선빈 선수가 날아오르면서 더블아웃으로 이닝 마감합니다. 자, 이타구를 건져냈던 김선빈의 놀라운 수비와 함께 이번 이닝은 이렇게 종료됩니다. 자, 지금 최정 선수가 도루 스타트를 했고 이타구를 김선빈 선수가 날아올랐습니다. 하이 점프 캐치 김선빈. 야, 우와. 신장이 작지만 점프력이 있으면 문제가 없죠. 자, 작은 거인. 한 번 더 점프. 9구 승부. 갑니다. 밀어 때렸습니다. 백핸드 캐치 막아놓고 한 번 접었다가 1루에서 아웃이에요. 정말로 타이트했던 그 순간 몸을 던져봤던 장진혁, 그러나 아웃 선언이 되면서 이닝이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좀 보시면 여기서 보면은 일단 원래 이제 한 번에 가야 되는데 한 번 시간을 좀 놓쳤어요. 예. 빨리 나오겠네요. 그렇네요. 예. 지금 보신대로 원심이 유지가 되면서 아웃 선언 잔루 1루로 이닝이 끝나고 있습니다. 강공 전환할 때는 유격수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격수가 3루 자리로 들어가면 이 공간이 완전히 비게 되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수비는 100% 번트 위치를 지킵니다. 네. 자, 타자는 이제 그쪽으로 굴리면 또 이제 안타가 바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3루와 1루는 압박을 하고 박찬호 선수의 움직임 중요해요. 자, 러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박찬호 출발했고 자 번트를 댑니다. 주워들고 3루 아웃이고 1루에서 이렇게 아웃입니다. 이렇게 더블 플레이. 두 개의 카운트가 한 번에 올라갑니다. 자, 김태군으로부터 변우혁까지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번트 타구가 좀 짧았고 오늘 김태군 선수의 움직임이 날렵하잖아요. 네. 3루에서 1루까지 연결이 되는 모습이죠. 자, 박찬호 선수가 3루수가 되죠. 1루까지 한 번에 연결됩니다. 그렇죠. 자, 유격수는 이제 비우고 완전히 3루로 출발한 상황이었었고 자, 지금 뭐 수비 위치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지금 박찬호 선수에게 좋았다 표시를 하잖아요.